안녕하세요. 가스 크로마토그래피 및 질량 분석법을 사용하여 가지, 오이, 그리고 토마토의 살충제 잔류물 측정을 리뷰할 원예학과 구혜엽입니다. 농업은 식량 안보를 제공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농업의 발전과 함께 농업에서 널리 재배되는 고수익 품종은 해충과 질병에 매우 취약하므로 농민들은 화학비료와 살충제를 사용하여 생산량을 크게 늘렸습니다. 따라서 농약의 사용은 이제 해충 방제를 위한 농업의 필수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농약을 무차별적으로 사용함으로써 많은 개발 도상국에서는 심각한 건강 및 환경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러므로써 농약 잔류가 소비자와 정부의 주요 식품 안전에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농약 잔류는 농작물에 농약을 뿌린 후 음식에 남을 수 있는 농약으로 오랫동안 유지되고 식물 사슬을 통해서 농업 및 가축 제품을 오염을 유발시킵니다. 그러므로 농약 잔류는 최대 허용 수준의 잔류 기준을 가지고 많은 국가의 규제 기관에 의해 규제되고 있습니다. 농약 잔류물 중 특히 염소 처리된 농약 유도체는 신체뿐만 아니라 환경에서도 유해한 수준으로 축적될 수 있는 생체 축적을 일으킵니다. 제가 고른 논문은 이런 잔류 농약을 검출할 수 있는 기술인 GCMS를 이용하여서 현재 개발 도상국가 중 하나인 방글라데시아의 보그라라는 지역에서 재배되는 가지, 오이, 토마토의 농약 잔류물을 측정하는 논문입니다. 연구의 목적은 GCMS를 사용하여 재배 작물의 농약 잔류물 수준을 결정할 수 있으며 지속적인 농약 모니터링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농약 잔류물 수준을 최소화하며 정부에서 허용하는 최대 잔류물 수준이 MRL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논문에서 사용되는 샘플들은 방글라데시아의 보그라라는 지역에서 재배되고 있는 토마토, 가지, 오이 세 가지 유형의 25개의 샘플을 300g 채취 후 분석하기 전까지 영하 20도에 보관을 하였습니다. 논문에서 사용되는 GCMS는 실험하는 샘플 내에서 다른 물질을 식별하는 분석 방법으로 GC를 이용하여 시료를 이온화 조각화하며 질량 스펙트럼을 통해 각 물질의 고유한 특성으로 화학적 구조, 분자량 등을 통해 미지 물질에 대한 정성 분석을 하여 잔류 농약을 검출합니다. 또한 GCMS는 법의학, 약물 감지, 그리고 환경 분석, 그리고 음식, 음료 및 향수 분석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엑스칼리바는 이 논문에서 사용되는 데이터 수집 및 해석 프로그램으로 GCMS를 이용하여 나온 데이터를 분석하여 해석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유기인계 및 카바메이트계 살충제 중 카바릴, 다이아지논, 그리고 클로로피리포스 등이 방글라데시아의 보그라 지역에서 자주 사용됩니다. 그래프 1은 카바릴 성분의 표준 크로마토그램인 피크점은 RT8.03을 가리키며 그래프 2는 카바메이트계 살충제 중에서 카바릴을 가지고 있는 샘플을 검출하였습니다. 그 샘플은 10개 가지 샘플 중 하나이며 BS3에서 카바릴이 검출량이 발견되었습니다. 또한 오이 및 토마토 샘플에서는 카바릴 장기가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그래프 3는 다이아지논의 표준 크로마토그램으로 피크점은 RT11.13을 가리키며 그래프4는 10개의 가지 샘플 중 하나인 BS4에서 다이아지논이 검출량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래프5는 CS5에서 다이아지논이 검출되었으며 그래프6은 TS3에서 다이아지논이 검출되었습니다. 그래프7은 클로로피리포스의 표준 크로마토그램으로 피크점은 13.31을 가리키며 그래프 8은 BS7에서 클로로피리포스가 검출되었습니다. 그리고 3개의 오이 샘플에서 10개 중 3개의 오이 샘플에서도 피리포스 클로로피리포스가 검출되었습니다. CS2, CS7 그리고 그래프에는 없지만 CS9이 검출되었으며 5개의 토마토 샘플 중에서는 하나의 토마토 샘플인 TS3에서 클로로피리포스가 검출되었습니다. 이 연구의 목적은 가스 크로마토그래피 질량 분석법에 의해 식물성 샘플에 존재하는 잔류물 수준을 결정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25개의 샘플 중 8개의 샘플은 살충제 잔류물로 오염되었으며 이중 5개의 샘플은
FAO, WHO가 권장하는 수준인 최대 잔류 수준을 초과하였습니다. 또한 8개의 샘플 중 BS4, CS5, TS3는 다이아지논이 겸출되었으며 BS7, CS2, CS7, CS9, TS3는 클로로피리포스가 검출되었습니다. 그리고 BS3는 카바릴이 검출되었습니다. 이 연구에 따르면 방글라데시아에서는 다양한 살충제 사용이 날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 추세는 인류뿐만 아니라 환경에도 많이 해로울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요약을 하자면 GCMS를 이용하여서 이 지역에서 사용하고 있는 살충제의 잔류 수준을 평가할 수 있었으며 25개의 식물성 샘플 중 8개가 잔류물로 오염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총 샘플 중 32%를 차지하였으며 또한 총 샘플의 20%가 FAO와 WHO에 의해 설정된 MRL 수준을 초과하였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다양한 환경 실험에서 잔류 농약 수준을 지속적으로 GCMS를 이용하여서 모니터링을 하면 그 지역의 오염 추세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끝으로 2019년 PLS 제도, 그러니까 농약 허용물질 목록 관리 제도가 국내에 도입이 되면서 농약 잔류에 대한 문제는 더욱 부각되어 왔습니다. 그러므로 농산물을 더욱 안전하게 생산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농산물의 농약 오남용을 방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함으로써 이러한 GCMS 기술이 잔류 농약 검출을 위한 중요한 기술로 대두되고 있고 모니터링을 위해서는 우리가 유익하게 사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